리딩 버디 2 유닛 1 리뷰 복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딩 버디 2 1-1하고 1-2에서 했던 내용들 모아서 정리하는 파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1-1과 1-2에서 어떤 거 배웠냐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스낵바가 있어요. 여기에 BAR인데 빠졌네요. 스낵바가 있는데요. 스낵바에서 이 어떤 남자 아저씨 한 명, 키가 있죠. 어떤 남자가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문장이 보면 He is making food라고 되어 있죠. He's making food. He's making 하면 그는 만드는 중이다. 하고 food가 음식이니까 He's making food는 그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는 만드는 중이다. 무엇을 food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food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He's making 이 부분이에요. He's making.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어떤 남자 아저씨 볼까요? 여기도 또 어떤 남자가 누워 있죠. 의자 위에 누워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 옆에 문장에 보니까 He's lying. 그는 누워 있는 중이다. On the chair. On the chair 하면 그 의자 위에 뜻이죠. Where?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So He's lying 하면 그는 누워 있는 중이다. 누워 있는 중이다. On the chair. 의자 위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영장 안에 보면 어떤 여자분이 있네요. She가 있죠. 그 옆에 보면 She is swimming. 그녀는 수영하는 중이다. She is swimming. 그녀는 수영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 두 사람이니까 여러 명이니까 they죠. 둘이 합쳐서 여기에는 얘는 he고 얘는 she인데 둘이 합치니까 they가 됐죠. 합치니까 그들이죠. 그들. 그 사람들. They are playing. 그들은 놀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노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표시해 보면 He is lying on the chair, she is swimming, 그 다음에 they are playing 이런 것들 전부 다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서 뭐뭐 하는 중이다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하나씩 다시 설명해 보면 여기에 He is making food 설명해 보면 make가 만들다 라는 하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lying 같은 경우에 조금 뭐 원래 모습이 조금 달라지죠. 원래 모습은 lie. lie 하면 눕다라는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 눕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여기에 lie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ie가 y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ing 이렇게 lying 이렇게 되고 얘는 거짓말하는 중인 말하는 중인일 수도 있고요. 누워 있는 중인일 수도 있겠죠. 누워 있는 중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he is swimming도 보면 swim 하면 수영하다죠. 수영하다. 수영하다.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make, 만들다, lie, 눕다. 여기 눕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눕다. 그 다음에 swim. 수영하다, play, 놀다, make, lie, swim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인데 하다 시인데 여기들에다가 ing 붙이면 뭐 making이 되고 그 다음에 lying이 되고 그 다음에 swimming, swimming은 끝에 m을 한번더 쓰죠. 네, play는 playing 이렇게 하다 시에 ing 붙이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이 된다 해서 전부 다두 가지 뜻, 두 가지 뜻, 두 가지 뜻. making은 만드는 중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거나 또는 만드는 것이라는 이름시, 무엇 만드는 것, lying도 눕는 중이, 누워 있는 중이. 이라는 어떤 시 또는 눕는 것 이라는 이름 시 스위밍도 수영하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 그 다음에 수영하는 것이라는 이름 시, 플레잉도 노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그 다음에 노는 것이라는 이름 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만드는 중인, 누워있는 중인, 수영하는 중인, 노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쓰였는데, 어떤 시 앞에 뭐를 붙이니까, 비동사를 붙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he면 he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s죠. He is making 하니까 만드는 중이다. He is lying 하니까 그는 누워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she is swimming 하니까 그녀는 수영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they랑 어울리는 건 비동사 are죠. They are playing 하니까 그들은 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비동사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인 거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중이다.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배워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현재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he is making food, she's lying, he is lying on the chair, she's swimming, they are playing 이렇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이다 표현 만들란 말이죠. 그럼 he is talking to me. He is talking to me. 그는 나에게 말을 거는 중이다. 말을 거는 중인이었는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말을 거는 중이다. 그 다음에 나는 슈퍼마켓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죠. I'm going. 나는 가는 중이다. 그 다음에 to the supermarket은 where,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어?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 가고 있어. 그 다음에 her는 그녀의란 뜻이에요. 그녀의, 그녀의 눈들이, 앞만 길어봤자 그것들이니까 어울리는 건 비동사는 are죠. Her eyes are telling me. 그녀의 눈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 Something, 어떤 것을. 그녀의 눈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Her eyes are telling me 무엇을 something 뭔가를 그녀의 눈이 나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대요. 그다음에 이번에 묻는 말입니다. 묻는 말이니까 you are였으면 묻지 않는 말이니까 are you 하니까 묻는 말 됐고요. Are you making 너는 만드는 중이다가 아니고 만드는 중이니가 됐겠죠. Are you making a toy car 장난감 자동차 만들고 있는 중이니?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만들고 있는 중이면 yes I am making a toy car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들고 있지 않으면 no I am not 하면 되겠죠. 난 making 난 만드는 중이 아니야. I'm not making a toy car. 그 다음에 그녀는 on the bed의 뜻이 그 침대 위에죠. 그 침대 위에. 그러면 lie는 거짓말하다하고 눕다 중에서 눕다란 뜻으로 사용된 거고요. 눕다. 그러면 그녀는 누워 있는 중이 아니다 만들란 말이죠. 여기 isn't 있으니까 그녀는 누워 있는 중이 아닙니다. She isn't lying. lie 같은 경우에 ie가 y로 바뀐다 했죠. She is lying. 그녀는 누워있는 중이 아니에요. On the bed. 침대 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수영하는 중이다. In the sea. 바다에서. 우리는 수영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We are swimm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are swimming. 어디에서? In the sea. 바다에서. 그래서 전부 다 어떤 것들을 배워봤냐 하면은 뭐뭐 하는 중이다. He is talking to me. 나에게 말하는 중이다. I'm going. 나는 가는 중이다. Her eyes are telling me. 그녀의 눈이 말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Are you making? 만드는 중이니? 그 다음에 She isn't lying. 누워 있는 중이 아니야. 그녀는 We are swimming. 우리는 수영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풀이네요. 여러분들 풀이했는 것들 채점합니다. 위에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채점해서 카톡 보내주시고요. 설명 듣고 필기도 하고요. 설명 여기에 설명 듣고 필기한 것, 채점한 것, 또 필기한 것, 다 여기도 마찬가지 채점한 것, 필기한 것다 보내주세요. 자, 쉬 하고 있네요. 쉬 조용히 해. It's a secret. 비밀이야. It's a secret. 비밀이야.
색깔을 바꿀까요? 네, he can read. 그가 읽을 수 있다 했네요. 그가 읽을 수 있다. 나의 마음을. He can read my mind. 안 되겠죠. He can read my mind. 마음이죠, 마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기 사실은 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다고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하지 마라.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를 3번에서 만들란 말이죠.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 Don't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달란 얘기네요. 나한테 말해줘. 나한테 말해줘.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 About이 뭐뭐에 대하여죠. 그러면 tell me about it 하면 되겠죠. Tell me about it. 나한테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 그 다음에 look and write 쓰고 아 보고 써라 이 말입니다. look and write 보고 look 하고 and write 써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what are they doing?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말이죠. 그들은 what을 doing이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my father 여기 계시네요. my father is lying 누워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On the bed. On the bed라기보다는 뭐 on the hammock이네요. 오케이, okay, my father is lying on the hammock. 아빠는 해먹 위에 누워 계시고요. 그다음에 엄마는 요리를 하고 계시네요. My mother. My father 앞만 길어봤자 he니까 is랑 어울리고 My mother 앞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is My mother is making food. 음식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개는 In the yard. In the yard는 마당에서 이 말이죠. 마당에서. In the yard에서. 달리고 있는 중이다네요. 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the dog은 앞만 길어봤자 is니까 어울리는 건 비동사. The dog is running. running 쓸 때도 n을 한번더 써야 돼요. The dog is running in the yard.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 둘이죠. The girls는 앞만 길어봤자 더 걸이면 여자아이 한 명이면 더 걸이면 뭐겠지? 만만 길어봤자 쉬겠지만 더 걸즈니까 얘는 만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럼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they are, the girls are 잡기놀이 하는 중이다. They are playing catch. 그들은 캐치놀이 하고 있는 중이다. 잡기놀이 던지고 바퀴놀이 하고 있는 중이다. The girls are playing catch. Okay, the girls가 데이니까 여기에 are가 와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ead and write 읽고 써라 이 말입니다. read 읽다란 뜻이니까 read and write는 쓰다란 뜻이니까 읽고 쓰세요. 그래서 my eyes are 내 눈들이 그것들이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are죠. 그것들이 becoming big 커지고 있는 중이다. become은 되다라는 뜻의 become은 원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e로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면 e를 빼고 ing 하는 거예요. become에 ing 붙이면 becoming 커지는 중이다. 어떤 상태로? big한 상태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걷고 있는 중이죠. 걸어 다니고 있는 중이죠. 공원을 걸어 다니고 있는 중이니까 they are walk는 걷다라는 하다시죠. 그 다음에 pig은 짚다라는 뜻의 하다시고요. become은 되다. walk, pig, become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하다시인데 하다시니까 ing 붙여서 걷는 중인, 짚는 중인, 되는 중인 할수 있죠. 그들은 걷고 있는 중이니까 they are walking. 아이고. They are walking around the park. 공원 주변을 걸어 다니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그녀는 바구니를 집어 올리고 있는 중이다. 집어 들고 있죠. 그럼 she is picking. P-I-K-I-N-G. up the basket. She is picking up the baske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read and answer. 읽고 대답하기네요. read 읽다고요. answer 대답하다죠. 자, I have a secret. 나는 비밀이 있죠. I can read people's minds.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똑똑한 보이인 빌이 말을 걸고 있는 중이다. To me, 나에게.
He smiled. Bill smiles. 빌이죠. 빌 대시 왔죠. 빌은 미소를 짓고 and Bill's 대시 왔죠. Bill's eyes become big. 빌의 눈이 커진다. Bill's eyes are telling me. His는 여기 Bill's 대시 왔죠. Bill's eyes are telling. 빌의 눈들이 나에게 말한 중이다. I like you. 난 네가 마음에 들어. 이 친구죠. Bill은 스마트 보이예요. Okay, Tom, a cute boy. 앞만 길어봤자 he니까 is가 오고 있죠. Cute boy인 Tom이 talking to me. 나에게 말을 거는 중이다. 이번엔 Tom 대신 왔네요. Tom smiles. Tom은 미소 짓지만 but Tom's eyes become small. Tom의 눈은 작아진다. 이 친구가 Tom이죠, 그쵸? 이 친구는 cute boy고요. His eyes, Tom's eyes, Tom의 눈들이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난 너네,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뭐 입술은 거짓말 할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말은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 Okay, 그래서 why do Tom's eyes become small? 왜 Tom의 눈이 작아집니까? Because Tom doesn't like the girl. Tom 대신 왔죠. Because Tom doesn't like the girl.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Choose 하면 골라라 이 말이에요. Choose 하면 고르다라는 뜻이에요. Pick하고 같은 뜻이에요. Pick the words 하면 단어들이에요. 단어들. 골라라, choose해라, the words. 단어들을 뭐를 위한 for the blanks. blank 하면 빈칸을 blank라 그래요. 빈칸들을 위한 for가 뭐뭐를 위하여 for the blanks라는 그 빈칸들을 위한 이런 뜻이에요. choose 골라보세요. the words들을 단어들을 for the blanks. 그래서 lips와 eyes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유닛 1 리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한 것과 선생님 설명을 필기한 것과 그 다음에 채점한 것 해서 카톡이나 아니면 학원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